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즉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PV는 nRT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을 암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냥 계속 입에다가 달고 다니세요. PV는 nRT. 라고. 여기서 P는 압력입니다. 자, 압력의 단위는 기압 또는 AT, M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공식에서 압력의 기준 단위는 기압입니다. V는 부피. 부피의 기준 단위는 리트입니다. 다음에 N은 몰수. 개수죠. 몰수고요. R 값은 상수 값이죠. 여기서 단위는 계산 문제에서는 자동 해결되기 때문에 그냥 0.082라는 상수 값만 외워주세요. 이게 바로 이상 기체 상수라고 하는 정해진 값입니다. 0.082 따라다닙니다. 대문자 T는 절대 온도 또는 켈빈 온도라 그래서 273이라는 상수 값 숫자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실제 온도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은 이렇게 외우면 되겠는데, 과연 이 공식을 어떨 때 써먹을까?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예제는 1기압 20도씨에서 우리 보통 1기압 20도씨를 상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예제에 있는 1기압 0도씨를 표준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1기압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그랬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죠. 저 온도와 저 압력에서 이산화탄소 1몰이 있다면 걔는 과연 부피가 몇 리터 될까? 이거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공식, 온도, 압력, 부피 다 물었죠? PV는 nRT에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P는 압력 그랬죠? 자, 압력은 1기압입니다. 1 곱하기 V는 부피입니다. 부피 구하란 뜻이죠. 그 다음에 N은 몰수 몇 몰입니까? 1몰이죠. 1 곱하기. R 값은 상수 값이었죠. 아까 R 값은 0.082. 0.082 곱하기. 대문자 T는 273에서 실제 온도를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괄호 열고 273 더하기 실제 온도는 20도씨입니다. 20을 하면 자, 이때 부피의 값은 24.026리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기압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24.026리터를 차지하더라.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지금 나중에 우리 산에서 실기시험 문제에서 거론할 얘기지만 이런 계산 문제에서 답이 이렇게 소수점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보면 감독위원들이 미리 일러줄 수도 있고요. 또 유의사항이라는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24.026 나와도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유는 소수점 하나, 둘, 세 자리를 반 올림을 해서 반드시 두 자리로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 자리 수가 6이죠. 반올림이라는 것은 5 이상이 되는 수가 있을 때는 개를 버리는 대신 앞에 있는 숫자를 한개더 올려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4.03리터라고 해야 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시험 요령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자, 1기압 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얼마인가? 자, 이제는 압력과 온도가 달라졌죠. 똑같은 공식에다가 1기압 부피를 구할 텐데 1몰을 똑같습니다. R값은 0.08 2가 되고 절대 온도는 273 더하기 몇 도였습니까? 0도씨 그랬죠. 0을 계산하면 이때 V값은 이때 V값은 약 22.4리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하죠. 세 번째 예제. 1기압 0도씨에서 질소 1몰의 부피는 몇 리트인가? 역시 1 곱하기 부피는 이런 압력 1기압이고요. 부피는 질소 몇 몰입니까? 1몰입니다. 1 곱하기 R값은 0.08이 273 더하기 온도는 0도씨입니다. 이 식과 똑같죠? 그래서 부피는 똑같이 22.4리트입니다. 자, 이 두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일 마지막 문장 표준 상태 둘 다 0도씨 1기압 0도씨 표준 상태에서 어떤 기체든 간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 몇 몰은 1몰은 항상 부피가 얼마입니까? 22.4리트로 정해진다는 거죠. 증명하고 있죠. 이산화탄소 1몰에 대한 0도씨 1기압의 부피도 24리트고 얘도 똑같이 질소라도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사람이 왜 불렸고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정의한 규칙인데 얘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계산 문제 안에도 외워둡니다. 얼마라고요? 22.4리트라는 겁니다. 자, 잠깐 요거 알았으니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방금 예제에서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예를 들었습니다. 분자량을 한번 각각 구해보죠. CO2는 탄소가 12 더하기 O는 8번 원소입니다. 자, 탄소가 왜 10인가요? 탄소는 6번 원소거든요. 곱하기 2하면 12가 되고 산소 O는 8번이니까 8 곱하기 2는 16이 되는데 16이 두 개 있기 때문에 32가 되어서 분자량은 44가 됩니다. 이건 역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가 될 겁니다. 질소 N 두 개짜리를 질소라 그러죠. 자, 질소는 예외였습니다. 14죠. 7번 원소이지만 홀수이지만 곱하기 2만 해서 14. 14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으니까 28이 바로 질소의 분자 양이 되는데 이 두 기체를 표준 상태 1기압 0도씨 또는 0도씨 1기압에서 뒀다면 얘들은 1몰 상태. 얘가 지금 다 1몰이죠. 1몰 상태에서 분자량은 서로 다르죠. 44고 하나는 28이니까. 하지만 부피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앞에 문제에서 똑같이 22.4리트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만 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단위는 리트로 씁니다. 두 개를 준비를 하고요. 저울에다가 달겠습니다. 한쪽에는 CO2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질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부피라는 개념이 이 봉투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안에는 CO2 얼마 들어있습니까?
22.4리터로 있고 여기도 22.4리터에 질소가 들어있죠. 하지만 똑같은 부피를 가진 기체를 각각 저울에 달았을 때 CO2는 44가 되고 얘는 28이 되니까 분자량은 분명 같은 기체 1몰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체 부피는 1몰이면 무조건 얼마다? 22.4리터다. 이유가 PV는 NRT 공식에다가 압력 1기압 온도 0도씨 몰수 1몰 집어넣을 때 부피가 나오는 그 값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드린 이 공식은 많이 활용되지만 만약 시험 문제에서 0도씨 1기압이 아닌 조건이 나왔다면 반드시 이 공식을 이용해야지만 되겠죠. 하지만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나왔다면 1몰이 얼마입니까? 22.4리터 딱 정해지는 거니까 만약 시험 문제가 1기압 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2몰 부피 얼마입니까? 물을 때는 예 곱하기 뭡니까? 2배가 되는 거죠. 1몰이 이거니까 답은 44.8리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의 부피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구해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알칸, 알킬이라고 하는 일반식이 있는데 자, 저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혹시 메탄 들어봤습니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옥탄 들어보셨죠? 방금 나열했던 물질들 이름은 뒤에 다 탄, 탄, 탄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알칸에 포함되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일반식 잠깐 땡겨 쓸게요. 자, CnHn 플러스 2를 알칸이라고 합니다. 여기 N에다가 숫자 1을 집어넣었을 때 탄소 몇 개입니까? 1은 한 개. 한 개는 안 쓴다 그랬죠, 화학에서는. 그냥 C로 두고 H가 있는데 2N 플러스 2에서 여기다가 N,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2에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4가 됩니다. CH4라는 화학식 만들어집니까? 얘가 바로 이름이 메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공식에다가 N에 2를 넣습니다. 탄소는 2개 될 것이고 수소는 2 곱하기 2는 4가 되면서 2를 더하면 6이 되겠죠. 얘 이름은 에탄 이렇게 부르고요. 3을 넣어보세요. 탄소 3개, 수소의 경우에는 2 곱하기 3은 6인데 2를 더하면 8이 됩니까? C3H8개를 프로판이라고 부릅니다. 4까지 한번 넣어본다면 탄소 4개 되겠죠. 수소는 4 곱하기 2는 8인데 2 더하면 10이 되면서 얘가 바로 부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칸들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의 뒤에 탄, 탄, 판, 탄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만 더요. 나중에 위험물 성질 배울 때 사류 위험물 중에 1석유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또는 가솔린이 나올 겁니다. 얘는 아마 옥탄이라만 들어보셨죠? 옥탄. 옥탄가 향상 이런 식의. 자, 보통 휘발유의 탄소의 범위는 5개부터 9개 사이에 포함되지만 출제가 되거나 혹은 가장 많이 쓰는 휘발유는 탄소가 옥탄. 8개짜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N에다가 8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옥탄의 화학식은 뭘까요? 탄소 몇 개? 8개.
수소는 2 곱하기 8은 16이고 2를 더하면 18이 됩니까? 자, 이 화학식, 옥탄의 화학식을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시면 C8H18이 됩니다. 여기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 자주 나옵니다. 물의 분자량도 18이고 옥탄도 18H18이 되는 이걸 이용해서도 암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알킬. 얘는 뭐냐 하면 CnHn 플러스 1입니다. 알칸보다 수소 한 개를 줄인 상태죠. 그러면 CnHn 플러스 1인데 1을 다시 쓸게요. 1인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탄소는 한 개. 수소는 2 곱하기 1은 2에다가 1 더하면 3이 됩니까? 메탄보다 수소 한 개가 줄었죠. 이게 메틸입니다. 이름은 메틸. 같은 원리로 여기다가 C2H6에서 한 개 빼면 5가 되겠죠. 이름은 에틸. C3H7개는 프로필. C4H9개는 부틸이 되는 거죠. 여기는 틸, 틸, 필, 틸 이렇게 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여기는 수소가 한 개 더 있었는데 여기는 한 개를 줄였죠. 그러면 얘보다도 수소 한 개가 줄었는데 그 줄은 수소가 어디 가버렸단 말입니다. 항상 그 자리는 원래 수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한 개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든다면 CH3에다가 OH를 수산기를 붙이면 얘가 바로 메틸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C2H5개 여기다가 OH를 붙이면 에틸 알코올이 되겠죠. 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활용을 할 때 알칸과 알킬을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삼류위험물 등에서 물과의 반응이 나오는 가스 등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화학에서 꼭 필요로 하는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알칸과 알킬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응식을 할 때 이 일곱 가지의 공식만 알고 있다면 98% 이상의 거의 모든 반응식은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미리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HO H랑 O가 결합될 때는 반드시 H2O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HO가 만났을 때 왜 H2O 나올까요? H는 1가운소고 줄 거 없고 O는 2가운소였죠. H2O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CO 만나면 C4가운소 4주고 얘는 2가운소 2주면 약분해서 CO2 나온다 그랬고 CS2입니다. 자, CS2인데 왜 2가 오냐면 C는 4가운소니까 얘한테 4를 주고 황은 주기율 표에서 마이너스 2가운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황은 여기 있죠. S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얘한테 2를 주게 되겠죠. 약분합니다. 뭐 됩니까? CS2. 이름은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 이렇게 그러는 거죠.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 규칙에는 약간 어긋나는데 왜냐하면 S황은 마이너스 2이거나 플러스 6이 되고요. O도 똑같은 줄에 있죠. 그래서 SO2의 경우에는 자, S랑 O랑 결합할 경우에는 얘도 2고 얘도 2이거나
얘도 6, 얘도 6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S를 6으로 보고 얘를 2로 본다면 주고받을 때 S, 2, 5, 6이 됩니까? 그래서 약분하면 SO3 라고 하는 황산가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통 이때 같은 족에 있던 SO다 보니까 요거 한 개를 줄인 물질 나오더라라고 암기해 주세요. 이걸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기율표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지만 아황산가스 SO2만큼은 별개로 암기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SO 만나면 SO2 나오더라. 따로 외웁니다. H2S 나오는 이유도 H는 1가원소 줄 거 없고 S는 2가원소 2를 주면 H2S 나오겠죠. 황화수소입니다. pH3, H는 플러스 1, P는 마이너스 3. 그래서 3을 주면 pH3. 이건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 차이점이 이렇게 썼으면 읽어줄 때 수소 먼저 읽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반대입니다. 읽어줄 때 인화수소 이렇게 읽습니다. 어디든 예외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역시 얘처럼 별도로 암기를 필요로 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다음에 PO 만나면 O, 산화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P는 산소보다는 더 주기율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5로 쓰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로 쓰이니까 주고받으면 P 2개, O 5개, O 산화인이 나온다. 자, 이런 원리를 떠나서 일곱 가지를 그냥 단순 암기를 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얘들이 이런 원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냥 외우고 있으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연소 반응식. 자, 방금 우리 C하고 여기에 O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C랑 O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CO 만나면 CO2가 나온다 그랬고 다음에 HO 만났을 때는 H2O 나오죠. 여기에 C도 있고 H도 있습니다. 둘 다 각각 O를 만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HO 만나면 H2O 나오더라. 됐습니까? 우리 방금 봤던 저 반응식의 일곱 가지의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이미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P하고 O가 만납니다. 자, P하고 O 만나면 무조건 P2O 다섯 개 나온다 그랬고 이 경우는 P가 O를 한번 만나서 P2O 다섯 개 나와야 되고 한 개 더 있죠. 황도 들어있네요. 자, S가 O를 만납니다. 뭐 나온다? SO2 나온다고 외웠습니다. 자, 이렇게 연소 반응식이라는 말은 산소를 이용해서 얘들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물질은 CO2와 H2가 나왔고 여기서는 P2O5 나왔고 여기서는 P2O5와 SO2가 나왔는데 이런 반응식은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탄소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여기다가도 숫자 2를 곱하면 탄소의 개수는 2개 되겠죠. 수소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여기에 2개 있으니까 2를 곱해주면 2는 4가 되겠네요. 산소의 개수는 뒤에가 더 많아졌죠. 자, 2 곱하기 2는 4. 여기도 2면 4 더하기 2는 6인가요? 여기에 이미 2개 존재하니까 이 전체를 2를 곱해서 4로 만들어주면 2랑 더해서 6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얘는 P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여기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되고요. 산소의 경우 5 곱하기 2는 10개라서 여기도 5를 곱해야 2호 10이 되겠죠. P 2개입니다. 여기도 P 2개입니다. 황 5개네요.
여기에 5를 곱해주고 산소의 개수가 여기 5고 여기는 10, 10개입니까? 2, 5, 10. 10개가 되니까 2개 더하면 15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미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15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7.5를 곱해주면은 개수는 맞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소 반응식을 활용할 때 앞에 7가지씩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앞장에 잠시 제가 여기서 바로 뛰어넘었는데 자 분해 반응식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좀 별개로 분해 반응식입니다. 서로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떼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Na2O라는 것이 어떤 물질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잠시만요.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플러스 1가운수입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가운수죠. 나트륨이 더 왼쪽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한다는 것이고 O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고받으면 얘는 1, 얘는 2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름 뭐겠습니까? 자, 이름은 산화나트륨인데 문제는 산소 한 개 더 있죠. 그래서 원래는 물질명이 산화나트륨인데 산소가 한 개 더 과하기 때문에 이름이 과산화나트륨입니다.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돌려놔라. 분해시키란 말이죠. 남는 건 원래 있던 물질 정상결합인 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면서 산소 기체가 O2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개수 보시면은 나트륨 두 개죠. 여기도 두 개고요. 산소 여기 두 개인데 여기는 총 세 개입니다. 1 더하기 2는. 그래서 얘를 0.5를 곱해주면 한 개 되고 얘도 한 개 되니까 더하면 두 개 만들어진다. 개수 맞췄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HClO4라는 것이 자 이건 이름은 그냥 과염소산 육류위험물인데 얘도 육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듬뿍 가지고 있어서 육류위험물들은 때리면 산소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HCl만 남겨두고 산소가 O2로 빠지게 되면서 개수를 보시면은 HCl은 한 개씩 개수가 맞지만 O는 네 개 있었는데 나온 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곱해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KCl 그대로 남겨두고 O2가 빠져나오면서 2몰 산소 네 개 개수를 맞추면 분해 반응식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실제 이 세 가지의 분해 반응식은 실기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꼭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물과의 반응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죠. 반응식의 종류 세 가지는 분해 반응식, 그냥 붙어있는 물질들을 떨어뜨리는 것. 두 번째는 연소 반응식, 산소를 이용해 태워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물과 만나게 해서 나오는 반응식인데 자, 이 나트륨이라는 금속은 주로 금속은 물과 만나면 물이 가지고 있는 수소를 희한하게 밀어냅니다. 자, 이 원리는 나중에 일반화할 때 정확히 왜 이런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단지 이렇게만 보세요. 금속성의 물질, 금속이란 말은 또 뭐냐 하면 주기율표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냥 금속 두 가지 물질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얘들도 금속이지만 어떨 때는 금속, 어떨 때 비금속이라서 잠깐 제껴두고요. 나트륨 여기 포함되죠. 그래서 금속이란 말입니다. 자, 금속인 물질을 물과 만나게 하니까 물은
H2개와 O 한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나트륨의 성분은 금속의 성질은 물을 만났을 때 H 한 개를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남는 거 뭡니까? 요걸 뒤집었으면은 OH 수단기 남죠. 그래서 NA는 이 H 한 개를 밀어내고 남아있는 OH와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저 나트륨 위치에 칼륨이라는 금속이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KOH 만들어진다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 만들어졌고요. 방금 밀린 거 뭡니까? H 한 개 밀렸죠. 하지만 H는 원소일 뿐이지 기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H2라고 해야지만 수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개수 맞춰볼게요. 나트륨 한 개, 여기도 한 개입니다. 산소 한 개, 여기도 한 개인데 수소는 두 개 있죠. 여기는 총 세 개 있습니다. 이거 한 개랑 얘도 한 개로 만들어주면 두 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0.5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다른 책 혹은 우리 교재도 그런가요? 하여튼 다른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자, 이 식을 ENA EH2O ENAOH H2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분을 2로 다 해버리세요. 그럼 여기 왜 남았습니까? 0.5가 남죠?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 모를 정수로 표시하라는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계산할 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는 꼭 약분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화칼슘이라는 물질. 자, 칼슘은 역시 금속이라서 물이 가지고 있는 OH를 취하게 되는데 자,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원소이기 때문에 OH한테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지만 칼슘은 플러스 2가 원소입니다. 따라서 얘한테 괄호 묶어서 2를 줘야 된다 그랬죠. 수산화 칼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와 똑같은 원리로 수소가 밀려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를 적어줍니다. 개수 맞춰야 되겠죠. 칼슘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여기에 3을 곱해주고 인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는 자, 잠시만요. CA가 OH를 가져갑니다. 물에서.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얘처럼 H만 남은 게 아니라 P 남았죠. 그러면 남는 물질이 P랑 H가 남았단 말입니다. 만들어지는 건 PH3가 만들어진다. 포스핀입니다. 자, 칼슘 3개 여기다가 3 곱해주고요. P 2개입니다. 여기에 2를 곱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면 산소 2개란 뜻이고 이 산소 2개가 또 3개 있으니까 산소는 총 6개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다가 6을 곱해주게 되면 수소는 2 곱하기 6은 12개죠. 수소 2, 3은 6, 2, 3은 6 더하면 12개 맞습니까? 이게 완성된 반응식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 KHH2O입니다. 여기서는 금속이 칼륨이 되는 거죠. 물을 만났습니다. 얘처럼 OH를 가져갑니다. 왜 숫자 1을 안 줍니까? 나트륨 칼륨은 플러스 1가 원소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밀려난 건 수소고요. 이것도 수소죠. 칼륨은 수소를 버리고 OH와 결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밀려난 수소와 얘가 결합을 해서 H2를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개수를 보세요. 칼륨 한 개, 여기도 한 개. 산소 한 개, 여기도 한 개. 수소 세 개입니다.
더하면 3개. 금드릴 거 없죠. 이게 바로 완성된 반응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화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그 문제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푸는지 또 개념이 뭔지를 좀 이해를 먼저 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좀 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제1장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